소리로 만나는 동대문구 소식 2021년 3월호 지금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소식은 구 홈페이지 www.ddm.go.kr 동대문 디지털 매거진 ddmgin.ddm.go.kr 트위터 twitter.com/ddm4u 페이스북 facebook.com/ddm4u 블로그 blog.naver.com/ddm4u 인스타그램의 동대문구청 검색 후 소식받기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하세요. 접수기간 2021년 2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수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 2021년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 대상 점포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 건물이면서 환산 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로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원 내용 총 연간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중 택 1 지급 모바일 상품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접수처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접수 방법 동대문구 홈페이지 희망동대문 알림마당 고시공고에 착한 임대인 검색 고시공고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기 우편 주소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제출 서류 신청서 등 관련 양식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문의 소상공인 지원반 02-2127-5241-4366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수요일까지 지원 대상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의 한함 지원 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접수처 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ddm@ddm.go.kr 팩스 3299-2669 등기우편 주소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일자리 정책과 제출 서류 신청서 등 관련 양식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문의 02-2127-5130-5246-4974 이달의 포커스 동대문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지정 협약 체결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 함께해요 여성 친화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여성 안심마을 조성 여성 안심 귀갓길 불법 촬영물 점검 여성 안심 택배함 여성 안심 지킴이 집 등 추진 중 돌봄 사각지대 없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기존 3개소 운영 중 향후 한동 1개소 신규 설치 목표 함께 돌보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동대문 1호점 용신동 무항로 133 동대문 2호점 장안이동 답심리로 63길 73 동대문 3호점 전농 2동 전농로 16길 51
여성 친화 도시로의 길, 구민 참여단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협의체 및 구민 참여단 운영 활성화. 구민 여러분이 주인이 돼 구정을 살피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며 정책 발굴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구민 참여단입니다. 구민 참여단은 매 2년 단위로 활동 중입니다. 신학기 입학 시즌, 우리 아이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보행 안전수칙. 보호자 안전수칙. 아이를 차도에서 떨어진 보도 안쪽으로 걷게 하세요. 보호자는 어린이의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어린이의 옷, 가방, 신발 등은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입혀주세요. 어린이의 등하굣길, 골목길, 놀이터로 가는 길 등에서 위험한 장소를 미리 가르쳐주고 안전한 보행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주세요. 어린이들에게 직접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어린이 안전수칙.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 안쪽으로 다니세요.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추세요. 우선 멈춘 후 내가 있는 쪽으로 차가 오는지 왼쪽, 오른쪽, 왼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차가 멈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파란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꼭 눈으로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천천히 건너세요. 멈춰있는 차는 대부분 뒤로 움직이므로 절대 차 뒤나 밑에서 놀지 마세요. 차 밑으로 물건이 들어가면 어른에게 꺼내달라고 도움을 청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세요.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손을 들고 건너세요. 운전자 안전수칙.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때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하세요. 학교 주변 노상 주정차, 횡단보도 앞 주차 행위를 하지 않아요. 주행 중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먼저 가라고 손을 들어 신호하세요. 동대문구 이모저모. 용신동 사랑의 성금 전달. 지난 1월 22일 대양 숯불갈비 사장님이 용신동 주민센터를 대방해 현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용신동장은 요식업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지 않은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답심리 1동 기부천사 이인수 사통장 사랑의 쌀 기탁. 지난 1월 26일 답심리 1동 사통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쌀 32포를 기탁했습니다. 이인수 사통장은 20년 동안 폐지 수집으로 자금을 모아 현재까지 매년 쌀을 구입해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답심리 1동장은 기부해주신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휘경 1동 명절 맞이 밑반찬 전달 함께하는 자원봉사 캠프. 휘경 1동 자원봉사 캠프는 지난 2월 1일 고시원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불고기, 삼색 꼬치전, 동그랑땡 등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시원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25분께 전달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고 계신 최모님은 고시원에서는 반찬을 만들기 어려워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데 명절 기분이 느껴지는 반찬을 해주시니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휘경 2동 희망복지위원회 사랑의 떡국떡 나누기. 휘경 2동 희망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저소득 계층 가정에 선물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희망복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신규 희망복지위원을 모집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행사는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꾸준히 진행돼 이웃 사랑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듬누리 이야기. 청량리동, 매월 정을 담아 드리는 날 찬찬찬 윗반찬을 나눠요. 청량리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찬찬찬 밑반찬 지원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매월 대상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동 희망복지위원과 봉사자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밑반찬을 전달합니다. 희망 나눔 수채화, 청량리 성결교회와 천은교회,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함께 저소득층 총 69가구에게 매월 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고기 반찬을 받으신 김모 어르신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관심으로 저를 위해 집에까지 직접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1월 어느 날 청량리동 주민센터로 희망복지위원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박모 어르신이라고 그분이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없고 지인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며칠째 식사도 못하고 계시고 몸이 아파서 거동도 힘들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후 복지 플래너, 방문 간호사, 그리고 희망복지위원이 함께 박모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시 대상자는 기운이 없는 채로 누워 계셨는데 다행히 심각하진 않아 보여 방문 간호사께서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였습니다. 혈압과 당뇨는 모두 정상이었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희망복지위원은 어르신께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밥과 반찬, 그리고 고구마, 계란까지 직접 삶아 가져다 드렸고 방문 간호사께서는 혹시라도 더 기운이 없거나 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르신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도와주셔서 언니가 건강해질 수 있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청량리동에서는 희망복지위원과 복지플래너, 방문 간호사 모두가 연계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돕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듬누리 나눔 캠페인 희망 결연자가 되어주세요. 동대문구 결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정책과 02-2127-4157로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02-2127-8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뉴스 상반기 구민 제안 공모 안내. 구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상반기 구민 제안을 공모합니다. 5월 31일 월요일까지 응모받으며 동대문구에 위치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해 구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됩니다. 단, 이미 채택된 제안, 단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동대문구 사무와 무관한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접수는 구 홈페이지 구민 참여 상상의 샘에서 하거나 우편, 팩스 3299-2619로 보내면 됩니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8월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 02-2127-4075로 하면 됩니다. 봄내음 가득한 동대문구청 희망글판 3단장. 3월을 맞이해 구청 정문 앞 희망글판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봄맞이 새로운 희망글판은 내 귀한 당신께 햇살 가득하시길 문구가 새겨진 이미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햇살을 봄꽃으로 표현해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는 소녀와 강아지의 다정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새로운 희망들판은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직원들에게 따뜻한 봄이 다가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망글파는 올해부터 연 10회 설치되며 좋은 문구 이외에도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 서울 한방진흥센터 부분 운영 재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휴관 중이었던 서울 한방진흥센터가 지난 1월 21일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동일 시간대 입장인원 최대 15명 제한 및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박물관 관람 및 대관시설인 다목적 강당, 약선 음식 체험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임시 휴관 중에 선보였던 비대면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교체험장, 한방체험실 등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한방진흥센터 02-969-924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kmedi.ddm.go.kr을 참고하면 됩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추가 지원.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 11호 지원되는 출산 지원금 100만 원에 구에서 마련한 출산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100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 5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도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과 함께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 소식 2021년 3호로였습니다. 3호로 소감 혹은 앞으로 바라는 점을 kokile@ddm.go.kr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